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최근 수도권 전셋값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이나 압구정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수결사에 벌써 몇 천만 원씩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세입자들만의 문제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꼼꼼히 관찰해 봐야 될 듯 싶습니다. 이 새해 들어 심화된 전세난 실상과 파장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더센 뉴스 시작. 시작은 지난해 말 강남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전세라는 이제 강북 지역까지 번져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서울경제신문의 윤홍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값이 올랐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수도권 전세값이 연일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매매값 대비 전세가를 뜻하는 전세가율은 최근 6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지난해 8월 34.92%에서 최근에 36.58%까지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세가율이 보통 20%에 머물러 있던 강남 상구 아파트까지도 최근 전세가율이 일제히 30%를 돌파했는데요. 전셋값이 오른 서울을 떠나 경기권에서 집을 구하는 서울 엑소더스의 영향으로 경기권 전셋값도 연일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통계적으로만 보면 2%에서 3% 상승에 불과한데요. 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최근에 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기 단지가 전체의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 오름폭은 훨씬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학군 수요가 밀집되는 강남 대치동 일대 아파트들의 경우 불과 1, 2주 사이에 전세값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뛰어오르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1, 2주 사이에 1, 2천만 원이 올랐다 하게 되면 분명히 인기 있는 지역에서 엄청난 변화인데 이 통계가 속이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일단 미분양이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집을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전세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겁니까? 네,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대출 규제 이후 거래시장 침체로 기존 집은 팔리지가 않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전셋값 상승은 이런 상황에서 새학기 학교 배정 등을 앞두고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뽑힙니다. 즉 이사는 가야 하는데 기존 집은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기존 집은 매수세가 붙지 않아 처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 수요만 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세값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다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라 멸실주택이 증가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신규주택 공급마저 부족해 전세의 수급 불규정 현상은 올해 내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 전체를 보게 되면 매매값 대비해서 전세가 올라가는 전세가율이 오른다는 것은 이 전세 끼고 주택을 사자 이런 소위 투자에도 상당한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매매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거 보는 것도 하나의 또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 매매 시장이 전세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주택 수요자들이 일단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일단 올해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면서 수요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신규 주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도 기존 거래 시장의 거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예정된 남양주나 하남 일대는 기존 주택 거래 시장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데요. 실물 경기 침체에 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강남 재건축 등 철저히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외에는 매수세가 붙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단기적으로는 전세가 폭등이 그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처럼의 전세가 폭등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전세입자들이 그 불안감을 느낀과 동시에 그 줄어든 매매가의 격차로 그 매매 수요로 나섬에 따라 그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예측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세값은 일단 오르고 집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게 바뀌어서 경기가 좀 풀리고 집값이 올라간다 하게 되면 집값이 한꺼번에 뛸 수 있는 그런 뇌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조사를 보면 전세값 상승률과 매매값 상승률은 0.9252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사실상 전세값과 매매값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 이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86년 이후 2009년 2월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전세 선행기, 동반 상승기, 동반 조정기 이 세 가지 패턴을 반복하면서 보여왔습니다. 즉, 전세값이 먼저 상승하는 전세 선행기가 일정 기간 지속되다가 전세값과 매매값이 함께 상승하는 동반 상승기가 시작되고 경기 침체로 매매값과 전세값이 모두 약세를 보이는 동반 조정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최근의 현상은 이 가운데 전세 선행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과거 사이클이 앞으로도 반복된다고 가정한다면 전세 선행기가 끝나고 매매 가격도 오르는 동반 상승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통계이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 선행기가 먼저 된다면은 세입자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도 있지만은 변하지 않거나 차분하게 그대로 있는 지역들도 좀 있지요. 예, 사실 지역에 따라 구분을 하기보다는 전세가 좀 싸게 나오는 지역이나 입지 또 그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입주 2년 차를 맞은 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전세값이 좀 쌀 수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는 곳도 전세값이 쌀 수가 있고 또 재건축에 따라서 2, 30년 정도 된 구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전세값이 상당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이런 아파트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서울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 저렴한 전세 물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최근 입주 물량이 풍부해지면서 그 전세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광명 그 철산동 및 하안동 그리고 고양시 행킹동 일대가 그런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이들 지역은 그 전세가가 약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서울 접근성도 좋아 서울 전세입자라면 한번 정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년 이맘때면은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새 집을 구하느라 전셋값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들은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좀 차분해진 5월 이후에 집을 구입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전셋값을 끼고 내 집 장만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전셋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소형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셋가격 비율이 70%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는 매매가격이 만약 1억 원이라면 전세가격이 무려 7천만 원에 달한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은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에서도 전세금을 끼고 1억 원 이하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지역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소형이 주를 이루지만 초기 비용을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늘릴 경우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전세가 선행하거나 매매가 동행하거나 그다음에 동반 조정하거나 이런 과거의 흐름을 본다고 하게 되면 시기상으로 전세 선행기랑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이 내 집 마련하게 적게 아닌가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최근에 주택시장의 경우 변수가 예전에 비해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무작정 그 사이클을 믿기보다는 예년보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출이 상당히 자유로워서 매매가 한꺼번에 활성화될 수 있었던 과거 시장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지난해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LTV, DTI 등 대출 규제를 올해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대출이 묶여있는 한 전세값이 아무리 오른다 해도 매매 수요가 한꺼번에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아파트 거래시장이 침체기라고는 하나 결코 가격이 싸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값이 언젠가는 다시 고점을 찍을 것이라는 매도자들의 기대 심리와 부동산은 반드시 오른다는 학습 효과가 거래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을 강보합세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매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값이 올랐다고 무조건 매매 시장에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단지별로 옥석을 가리면서 전세값 상승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정부의 분석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평균으로 보면 미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큰 편차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분위기 휩쓸리지 마시고 내게 꼭 필요한 투자가 되겠다, 내 집 마련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되 이 정보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접근 바라면서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을 보이는 시간 재테크 플러스입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아무리 이 일 중독자라고 하더라도 휴식의 소중함을 느끼는 순간은 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휴식은 챙기셔야 되는데요. 휴식을 통한 재충전, 이만한 재테크도 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친 업무, 바쁜 일상 잠깐 잊으시고요. 즐겁게 실속 있게 내 마음의 휴식을 전하는 현장, 재테크 플러스와 함께 하시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일쑤인 현대인들. 요즘에 특별히 해소할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시간도 별로 없고 어디 가서 왔다가 장소도 없는 것 같고. 일에 치이느라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좋은 방법 있으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했다. 피로한 심신에 휴식과 안정을 주는 특별한 문화 공간. 어제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문제가 치료가 되는 것 같아서 애정이 더 두터워지는 것 같아요. 보고, 듣고, 체험하며 피로 타파, 에너지 충전.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문화활력소를 소개합니다. 서울의 한 생태공원 안에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특별한 곳이 있다는데 사람들을 따라 들어가 독특한 대문을 지나니 안에는 사진 찍느라 바쁜 사람들.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아이한테 보여주려고요. 그렇다면 신기한 이곳의 정체는? 저 이곳은 70년대를 재현한 무료 전시장입니다. 옛날 학교 가는 길에 만났던 문방구, 극장, 전파사까지 그 시절 생활상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전시장. 이제는 찾기 힘든 골목길 풍경이 어른들에겐 추억을, 아이들에겐 체험 여행을 선사하고 있다. 너무 늙은 것 같은데? 나 늙은 게 아니지, 늙었니? 낡았게 늙었니? 네, 우리 옛날 우리 집이 이랬거든요. 이런 이발소 했었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똑같아요, 진짜 가게 안에. 저희 집 이랬었는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미소가 절로 나오는 옛날 흔적들 속에 나이를 거꾸로 먹는 듯 하다.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엄마 빨간 가방 사준 거 기억나? 도시락 올려놓은 거. 양은 도시락. 아, 너무 똑같아요. 추억여행의 끝자락엔 따뜻하고 정겨웠던 교실 풍경. 이곳에 오면 스트레스도 마음의 고민도 한 짐 덜어놓고 갈 수 있을 듯하다. 새로운 그 기분이 생기고 옛날 생각이 나고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요. 우리 아빠 할아버지 된 자리던 때 그 시절이구나 하고 설명해주고 하면 서로 좋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교복 체험 시간. 이렇게 시종일관 관람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었다. 자녀들과 함께와 아빠의 어릴 적 모습들을 소개하면 특별한 가족 여행으로도 손색이 없다. 옛날 교실하고요, 요즘 교실하고요 달라서 신기했어요. 애들한테도 뭐 옛날에 있던 추억을 말로만 하는 것보다도 직접 이렇게 와서 보여주니까 막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야외에는 입장부터 대여까지 단돈 2,000원에 즐길 수 있는 얼음 썰매장도 마련돼 있는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박 웃습니다. 타보니까요 재밌고요. 넘어지는 게 시원해요. 평소에 못 놀아줘 갖고 미안했는데 그래도 애들도 좋아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여유 없이 팍팍했던 일상, 그 속의 답답함을 이제 추억여행에 실려보내는 건 어떨까? 두 번째 문화테라피를 찾아 도착한 곳은 바로 한강. 이 넓은 한강 가운데 특별한 문화전당이 펼쳐진다는데. 아, 이곳은 한강 다리 밑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저희 밑에 보이시죠? 한강을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특별한 전망대. 아슬아슬 아찔아찔 이렇게 한강을 보는 기분 어떠세요? 아, 여자친구 막 데꼬면요 옆에 막 무서우면 안아줄 수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겨울에 이렇게 어긋나 보는 것도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무서워요. 그래도 좋은데요? 재밌어요. 쉽게 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에 관람객들의 즐거움은 두 배. 이렇게 한강 위를 한 발짝씩 내디디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갈 듯하다. 물 위를 이렇게 걷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무서워요. 딸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발 밑에서 내려다 보이니까 짜릿한 느낌도 들고 함께 웃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딸하고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여기를 건너면서 서로의 그 애정이 더 두터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가 또 있다는데 여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공짜예요. 공짜 오세요 많이. 입장은 물론 모든 관람이 무료. 부담은 내려놓고 마음껏 쉬었다 가는 곳이다. 오늘의 전시 테마는 한강의 역사 사진전. 그 예전 그 모습들이 그대로 사진에 담겨 있어서요. 그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여러모로 좋네요.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면 또 다른 전시장도 들러보자. 공영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한강을 마주보며 진행되는 스페셜 공연. 추억과 낭만의 향수를 되살리는 7080 통기타 공연이 시작된다. 통기타 선율을 타고 공연장에서 한마음이 된 사람들. 분위기에 취하고 흥이 오르니 행복감이 절로 느껴진다. 옛날 생각도 나고요. 이런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추억을 되살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른들에게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선보이며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기회가 되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옛생활의 추억들이 떠오르니까는 좀 기분이 좀 업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길 필요 없고 돈들 걱정 없는 문화 휴식소. 이번 주 이곳에 들러 피로를 싹 잊어보자. 이번엔 특별한 치료법으로 삶의 활력을 찾는 곳. 안으로 들어가니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한창 명상에 빠진 사람들이 가득한데 도대체 어떤 비법이 이곳에 숨어 있는 건가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방법은 바로 음악 테라피.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명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음악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잡념과 우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된다는데 음악 치료는 음악을 듣는 방법 또 음악 노래를 부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동이나 감정이나 사고 이러한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건데 이 음악 치료는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비장애인들에게도 모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을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고 대인관계가 약한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사회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사회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이 조금 좀 이상하다 할 때도 역시 성격을 개선을 시켜주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게 음악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요즘같이 주위를 둘러볼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음악 치료는 효과 만점. 친구 권유로 시작을 했는데 수업을 해보니까 되게 우선 저 자신에 대한 많은 공부도 되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어떤 하나의 새로운 달란트를 가지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평소에 좀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치유되고 마음이 편안해진 거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급박했거든요. 되게 불안감도 되게 많고 항상 오두방정 떨었었는데 이 엄마 추천을 받고 여기 와보니까 좀 마음도 편해지고 항상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어요. 즉흥 연주를 통해서 마음대로 편안하게 여행을 이렇게 가는 여행을 주제로 한 즉흥 연주라고 하겠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서 편안하게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즉흥 연주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감상뿐 아니라 직접 연주자가 되어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데 어떤 내면에 풀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악기를 통해서 이제 발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마지막 단계는 다 같이 부르는 노래. 네 명과 마주하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노랫가락에 마음의 병까지 흘려보낼 수 있겠다. 음악 테라피와 더불어 치료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또 다른 현장.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면 자연스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된다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유아동에서부터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또 자기 직업과 연관지어서 그 미술치료를 공부해서 자기 일에 좀 더 활용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을 미술을 통해 속 시원히 풀어내니 자신의 성격도 알아보고 문제를 발견하는 기회도 된다고 하는데 핑크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본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는 했고요. 아마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감정은 유치함. 예. 미술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그 힘들었던 문제들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어서 정신적인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치유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미술 치료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의 손길이 거침없이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달라지는 나를 느끼게 된다. 고되고 힘들었던 심신에서 탈피해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도와주는 효과 만점 미술요법.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소극적이고 속심한 편이었는데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더 그 남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딴다거나 뭐 이런 거 이전에 나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나에 대한 어떤 갈등 같은 게 해결이 되고 내 자신의 어떤 문제가 치료가 되는 것 같아서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인생에서는 뭐든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 이제부터 자신만의 돌파구로 삶의 활력을 플러스해보자. 열심히 노력하는 당신, 그 앞에 건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새해 들어서 주식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직접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 투자라는 게 자신의 책임이다 보니까 이 좋은 종목을 골라서 제대로 수익을 낸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한 경기 속에서 알짜 주식 골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착한 기업, 좋은 주식을 고르는 노하우 오늘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의 엄길천 교수님 모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연말 연시 지나고 새해 들면서 경기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이게 더블 딥이냐 풀려갈 거냐 이야기들 많은 속에서 이 주식 투자하는 거 이거 괜찮은 건가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경제 위기가 사실 그 2008년도에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충격으로 왔기 때문에 그 여파가 아주 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신흥 국가들의 경제가 비교적 빨리 회생을 하면서 네. 세계 경제가 조금 그 예상보다는 조기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주식 투자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 같은 경기 전망보다 항상 좀 앞서서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면에서 보면은 약간의 불확실성은 좀 감수를 하시더라도 그러나 나름대로 터닝 포인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한 번쯤 투자를 다시 재개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일단 시장을 앞서가는 해안이 있다면 분명히 투자해서 괜찮을 텐데 네. 이게 주식을 고르는 법, 뭐 요즘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약어로 된 걸 많이 알고 계십니다. 뭐 PER, 주가 수익 비율, 내지는 네.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이런 통계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착한 기업,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을지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지부터 여쭙겠네요. 네. 뭐 경제 용어가 원래 좀 그 까다로운 데다가 주식 용어는 또 더 전문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금 이제 경기 회복 초기 국면이 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역사가 좀 긴 기업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많은 기업일수록 네. 이번 경제 위기도 잘 넘겼을 거라는 판단이 가능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기업들은 이 수익성이 좀 호전돼 있거나 또는 상품이나 기술 경쟁력이 타 기업보다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기 분야에 그 변하지 않는 고유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고 네. 나름대로 그 대를 이어가면서 경영의 지혜를 이어오는 그런 기반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한 예를 들면 말씀이죠. 예. 우리나라가 대개 40년 이상 되는 기업을 대개 장수기업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 유한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제약회사인데 이 회사는 과거 6.25 한국전쟁 때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하자면 한 예입니다만은 크고 작은 경제위기나 사회적인 변동을 잘 이겨낸 비교적 장수한 기업들을 이럴 땐 먼저 한번 관찰을 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확산을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에서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그렇지 그런 훌륭한 기업들 참 배울 게 많지 생각하지만 요즘 시대가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이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네. 경쟁해야 된다. 앞서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착한 기업 뭐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좀 뒤처지거나 늦되는 그런 기분도 드는데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위기일 때에는 돈을 가진 투자자들이 이성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뭐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해도 한 발 뒤에서 보게 돼요. 네. 그러므로 이 기업이 과연 뭐 제대로 한 게 뭐냐? 사회나 국가나 우리 소비자에게 한 일이 뭐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자기 자신들 스스로가 우리에게 이로운 기업을 찾으려고 하죠. 네. 이른바 이 착한 기업들에 대한 경우를 제가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장기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이런 저희적 사회적 책임을 잘하고 좋은 기업들의 수익률을 더해 보면은 예. 시장 전체 수익률보다 높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사실 주식은 오르는 날보다 내리는 날도 많거든요. 즉 사람이 이성적인 날이 더 많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이제는 사회적 평판이나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 위기에서 돌았을 때 먼저 이 이성적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투자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착한 기업이 수익률이 높다. 이 전체 수익률 평균보다 높다 그러는 게 공감이 되기도 하고 아 그렇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공헌한다, 기여한다. 네, 인류의 삶에 기여하는 것도 어떤 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침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상공회의소가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아주 최근에 사상 최고의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를 통해서 기업들도 반성하는 측면이 있고 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이른바 그 인간의 생명에 대한 공헌이라든가 또는 인간다운 삶을 기업이 좀 지원한다든가 또는 인간과 자연의 어떤 그 상호작용을 돕는 사업을 펼치거나 지원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그 기업이 가치를 제안하는 기업들이 이때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변화가 최근에 이 같은 호감도를 높이게 된다면은 전반적인 주식 투자에도 우호적인 재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한 조사를 보니까 태국적 제약회사 한 군데가 자신의 약품에 자발적으로 리콜을 했습니다. 네. 의약품 리콜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거나 반응이 좋게 나타난 거 보면 네. 이게 기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군요. 네. 그러면서도 이 기업이 사실 객관적인 촉도로서 얼마만큼 이윤을 냈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 아닐까요? 네. 물론 이제 이윤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최근에 와서는 그 고객과 소비자의 이윤 청구권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가령 주주만 돈을 벌고 종업원만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기업을 애용해주고 사용했던 소비자에게도 이윤이 돌아와야 된다. 대개 이제 이런 형태를 기업은 어떤 형태로 돌려주느냐 하면 자연재생이나 또는 제품의 재생과 같은 이른바 그 리사이클링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거나 제품의 개발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 개발과 또는 이익의 환원의 선순환 이런 것들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기업들도 많고요. 네. 또 이른바 이익을 좀 더 내고 싶어도 나름대로 적절한 수준에서 욕망을 절제하면서
소위 말하는 지속성장에 대한 그 고리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의 노력들도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올해 대물림을 해가면서까지 경영하고 소비자를 사랑하면서 네. 적정 이윤을 추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게 된 회사들도 이게 전체 큰 배가 움직이거나 바다에 큰 파도가 치면 이해 없이 같이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셨던 그 금융 위기가 왔었을 때 많은 기업들이 흔들렸고 이렇게 되면 네. 무턱대고 파는 투매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참 대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건 참 고수들이 좀 이해할 만한 얘기인데 네.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이른바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서 네. 시장 전체에 쏟아지는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지는 얼음판에서는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경기 측면에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부득이 이른바 손절매에 대한 그 지혜도 있으셔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주식값이 10%가 일시에 떨어졌을 경우 네. 다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년쯤 걸립니다. 아하. 그래서 뭐 저희같이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온 사람들은 대략 7% 내지 그 8%쯤 떨어지게 되면 아 이건 일단 쉬었다 가야 되겠구나 예. 해서 일단 주식을 좀 정리하는 이런 그 지혜를 보이게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초기 국면에 있을 때는 주식의 비중을 아무리 시장이 좋아 보여도 본인의 그 투자 규모에서 한 30 내지 40% 정도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이제 이른바 바닥을 벗어나서 회복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럴 때는 이제 한 50% 정도까지 넓혀봤다가 네. 조금 더 그 상승한다. 이럴 때는 또 한 60% 정도 이렇게 해서 대략 총 자산에서 30에서 한 60 정도의 그 이 범위 안에서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갑자기 닥치는 예. 이 시장 위험을 대비하는 하나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네. 엄길청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위기가 이제 다가오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이 노하우도 좀 익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주식, 착한 기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호기심이 네. 많이 갑니다. 네. 참 바람직한 기업인데 말씀해 주신 것 외에 또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그 젊은이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인 그렇죠. 아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은 점점 고도화될수록 역설적으로 고용기회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좀 더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말하자면 이 무형 자본을 좀 바탕으로 하는 창조적인 인간, 따뜻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이 사회 소재가 되는 이런 인재 육성에 힘쓰는 기업들이 많아야 되겠고, 또 갈수록 점차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한 그 투자의 기회도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른바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가게 되면은 소득 격차나 또 계층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평균 쫓아가기가 어려운 분들, 이른바 소외된 분들 또는 저소득자들 또는 불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기업이 끊임없이 돌보거나 심지어 그 상품 쪽에서도 그런 분들을 겨냥해서 본인들이 좀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가 상품을 개발해서 특별히 네. 그쪽에 공급한다든가 하는 이런 지혜를 갖는 기업. 이런 기업은 우리가 성원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또 투자의 대상도 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많이 지고 있고 기업인들도 이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좀 제법 익숙해졌는데 네. 이 오늘 주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은 이러이런 조건을 갖췄다라고 하지만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노하우를 얻어가는 게 저희 또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요즘 같은 상황 때 추세적인 변화를 좀 염두해줘서 괜찮아진다고 감안을 해보고 이럴 때 주식 투자할 때 특히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른바 이제 욕망의 통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투자도 있지만 또 투기도 있습니다. 투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유동성, 경기 속도보다 돈의 공급이 많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투기적인 그 욕망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죠. 시장에는 때로는 어떤 몇 개의 회사들이 대상이 돼서 매집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게 되거나 하는 루머 장세 같은 이런데 그 휩쓸려 들게 되면은 언제 빠져나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런 그 현재 지금 아시겠지만 약간 유동성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락하는 주식들 이런 주식의 경우는
그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나 또는 이제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실 때는 조금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좋은 기업들로 되어 있는 자신에 맞는 펀드나 간접 투자 같은 걸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경기 확산범 정도를 봐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뭐 그 이른바 조금씩 분할해서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시점을 보고서 관찰하신다든가 하는 그런 간접 투자 방식도 자신을 지키면서 경기 회복을 활용하는 네. 투자법이 되겠습니다. 예. 위기를 겪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삶의 지혜가 조금씩 생깁니다. 오늘 그래서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 건지 엄길청 교수로부터 노하우를 얻고 있는데 이번 주 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서울 수도권 지역에 전세값이 좀 변동이 있죠. 네네. 또 지난해 이 주택 공시지가가 약 1.7%가 올랐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 이거로 미루어 금년도에 주택가격의 다소 상승이나 또 부동산 시장의 재개 가능성이 있어서 이와 관련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 부동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이 정말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다음 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대 서비스 경영 전문대학원의 엄길청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빛 공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환하긴 하지만 자연의 빛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볼 때 이런 빛 공해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이런 상황 속에 상황이 이렇게 더 주목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자연의 빛을 재현해낸 친환경 감성 조명을 선보인 기업 필룩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내는 물론이고 지구촌까지 웰빙 바람을 몰고 온 주인공 필룩스의 노시청 대표를 오늘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봅니다. 아름다운 빛으로 공간을 새롭게 연출한다. 우아한 분위기는 물론 하나의 예술로도 손색없는 조명. 국내 조명의 앞날을 밝히며 30여 년간 한 길만을 걸어온 기업이 있다. 바로 감성 조명의 대명사 필룩스. 세계 최초로 자연의 빛을 재현해낸 친환경 감성 조명은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써나가며 조명 강국 유럽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신성장 동력 LED 연구를 통해 사업에 박차를 더해가고 있다. 국내 유일의 조명 박물관을 설립하며 조명 문화의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데 빛을 통해 사람을 바꾸는 기업 필룩스의 노시청 대표를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보자. 네, 저희 필룩스는 감성 조명 문화 회사입니다. 새로운 감성 조명 문화를 구현하고 이를 공급하는 데 애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미 자연에 살다가 주거 문화가 실내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조명들은 대부분 낮에 쓰던 조명과 밤에 쓰는 조명과 밝기가 전혀 변하지 않고 색온도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내에 살면서 많은 우울증과 신체 리듬에 좀 불균형이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필룩스는 실내에서도 자연 조명의 변화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이런 감성 조명 문화를 개발하고 만들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감성 조명이 적용된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침대에 적용해서 감성 조명 침대도 있고요. 또 학생들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스탠드 조명에도 감성 조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도 빛에 따라서 뇌파의 반응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의 빛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나 학습 과목별로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잠을 자는 데거나 쉰다거나 일을 할 때마다 다 다른 조명 환경이 적합한 조명 환경이 제공될 경우 휴식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생산 효율 또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랄 때도 빛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빛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받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도 특별 텔레비전부터 시작을 해서 칼라 텔레비전, 모니터까지 주요 관련 상품, 부품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다 새로운 신조명의 하나의 비슷한 상품이라고 보아져서 저희는 그런 기반 기술을 오늘날 감성 조명을 하는데 기술 기반으로 삼아서 조명에 저희들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필룩스도 LED 신광원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ED는 미래에 아주 중요한 광원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LED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 필룩스는 LED의 장점을 이용해서 색 온도와 밝기를 변하게 함으로써 우리 생활에 기존 조명 기구에 그대로 사용해서 해가 뜨고 지고 하는 모습들을 일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분야에 저희는 이름을 붙여서 감성 조명 LED라고 칭하고요. 이걸 필레즈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3, 4년간 조명회사가 조명문화회사로 탈바꿈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내가 한 400억 정도, 해외 지사가 한 350억 정도 되어서 한 대략 합쳐서 750억 정도 되는데요. 1, 2년 안에 저희는 한 1000억 이상 증대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명뿐만 아니라 조명문화회사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조명에 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명박물관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부터 추진해서 운영해왔고요. 박물관이라는 중심에 저희는 주위에 많은 전통든 전시라든가 바스켓트리 전시라든가 또 어린아이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 운동으로 I love 캠페인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조명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무대에 아이들이 서보는 라이크 스타 이런 그런 그 이벤트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조명은 그동안은 어둠을 밝히는 조명으로서의 기능 조명 시대에서 이제는 조명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조명을 인간과 다양한 그 관계를 이용해서 건강 조명, 바이오 조명, 그 다음에 조명을 새로운 문화와 예술로 접목하는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능 조명 시대를 중국 지사에 이관하고 한국에서는 이런 새로운 조명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저희가 주도하고 보여주고 이런 것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 중심의 회사로 시작해서 지금 문화 회사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엄청난 새로운 기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든 기술을 잘 융합해서 자연의 본래의 환경을 재구현하는데 저희 회사의 노력을 다 쏟을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명문화회사, 감성조명문화회사로서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 때시자에 풀을 청자로 해서 시청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자라면서도 보니까 제가 제 이름을 봐도 우스꽝스럽기 이로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인연이 돼서 그런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물론 군대 생활, 사업을 하면서 30여 년간 지각결근을 하지 않으려고도 했지만 또 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저희한테는 큰 행운이고 또 이를 통해서 저희 생활에 어떤 리듬을, 신뢰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경영이라는 것은 모든 직원에게 솔선수범을 하고 또 직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를 위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 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조명문화회사라고 하다 보니까 문화라는 것은 우리 직원이 문화를 향유하고 만끽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해야 그 다음에 문화를, 라이프스타일을 저희가 창조적으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게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연말정산에 조금씩 바뀐 게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20%가 적용되지만 체크카드, 직불카드 같은 건 25%까지 적용이 되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서 올해는 이 체크카드 활용을 좀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 신용카드 쓰면서 자금을 어떻게 쓰는지 가계부는 저걸 엄두도 못 내고 이 자금 흐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체크카드 쓰시면 쓴 즉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계산도 훨씬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은 신용카드가 주는 각종 부가 서비스들도 체크카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꼼꼼한 소비생활 하시려면 체크카드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센 경제 매거진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